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여기는 호출부 A, B, 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 ABS는 대학 언론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연합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의와 자유, 진리를 향한 황대인의 대변자로서 자유 언론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에서는 성실한 방송, 책임있는 방송, 봉사하는 방송을 모토로 하구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쳐버릴 캠퍼스 내 아름다운 선율과 맑은 목소리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멋과 맛을 함께 느끼도록 저희 ABS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4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시봉 안녕하십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많은 명곡들이 있는데요. 그런 명곡들을 소개하는 방송 세시봉의 진행을 맡은 김우빈입니다. 소개해드릴 가수는 바로 임재범과 김건모입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94년 당시 큰 인기를 얻었던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듣고 할게요. 말할 수 있는 것 너의 슬픈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나에게
임재범은 대한민국 록음악 R&B 발라드 가수이자 한국 최초 헤비메탈 밴드 신하위의 1집 보컬리스트입니다. 1986년 서울고 동창인 신대철의 밴드 신하위 1집에 참여하여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부르면서 대중음악계에 데뷔를 했고 맹수의 포효를 연상케 하는 풍부한 성량과 두터우면서도 애절한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임재범의 대표곡 이 밤이 지나면 듣고 갈게요. 오늘의 두 번째 가수는 바로 김건모입니다. 김건모는 대한민국 최단기간 최다 음반 판매량 기네스 기록 소유자이며 골든디스크 최초 3회 연속 대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1994년 지상파 3사 연말가요계와 서울가요대상, 골든디스크 시상식까지 5대 가요 시상식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했고 지상파에서 가요대상 시상이 사라진 현재 시점에서 이 기록을 보유한 가수는 김건모가 유일합니다. 그야말로 90년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사랑했던 가수였죠. 그럼 이런 김건모의 대표곡 핑계 그리고 서울의 달 듣고 갈게요.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 저런 생각에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가버리고 숫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따뜻해 어두운 거리 또 쓸쓸해지네 텅 빈 이 거리 오늘도 혼자서 걸어가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마지막으로 시대를 가리지 않고 리메이크가 되기도 하며 계속해서 사랑받는 명곡들이 많은데요. 그중 오늘은 슈가맨에 나오며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노래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를 알려드리며 오늘의 노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재범과 김건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당시뿐 아니라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중음악계의 전설들. 모르셨더라면 좋은 노래 알아가셨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세시봉, 제작 및 진행의 김빈, 기술의 김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욕하지 말아줘. 그 누구보다도 내겐 좋은 여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 잘해준 거 고맙단 말 못 들어. 너 잠시나마 웃어주면 난 행복해.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녈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건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괜찮아. 아무리 아프게 해도 못 느껴. 내 걱정하지만 못나 빼도 할 수 없어. 나를 자랑스레 여길 분께 가끔 미안해진대도 기꺼이 난 그녀 위한 바보로 살래.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땐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그녀가 날 떠날 걸 잘 알아. 시작이 있음 끝도 있는 걸. 그 시간이 알고 싶어서라도 끝까지 가보려 해. 그렇게 불쌍한 게 난 바라보지 마. 그래도 나는 행복하니까. 언젠가 그녀를 보내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잔 돼. 언젠가 그녀를 보내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잔 사주면 돼.